자, 스기야마와 전찬미의 맞대결입니다. 나이는 스기야마 선수가 많고 심장 조건은 비슷합니다. 자, 전찬미 심판으로는 지금 이희진 심판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국내 여자 심판 중에 가장 좀 베테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패기의 전찬미입니다. 킹 높게 되받는 전찬미. 오른손과 오른발을 딱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살짝 부딪히는 장면이었는데. 자, 케이지로 가서 디펜스를 하는 거죠. 허리 잡고 스기야마 허리 껴서 스기야마 전찬미를 쓰러뜨립니다. 자, UFC에서 보여줬던 전찬미 선수의 모습은 그라운드에서 조금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 네. 부분을 아마 스기야마 선수가 공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땀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중심 이동 스기야마 하고 있습니다. 아, 전찬미 좀 좋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다시 가슴 붙이면서 전찬미 스기야마. 네, 일단 다리 훅부터 빼고 나서 이스케이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팔까지 지금 제압당하고 있는 전찬미인데요. 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개최당 실패하면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과거에 전찬미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파워풀한 모습은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리 튕기는 전찬미. 그러나 자, 일단 하프가드부터 가져가려고 해야죠. 네. 자, 앞면 쪽에 움직여야 됩니다. 심판 보고 있어요. 네. 여러 차례 허용하는 전찬미입니다. 스기야마 백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전찬미. 다행히 초크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스기야마 선수 아직까지 유리한 포지션. 네, 스탠블에서 또 뒤집어 내렸네요. 스기야마 스기야마가 끝내 사이드로 빠져나옵니다. 하프 2라운드입니다. 전찬미 선수는 다시 케이지 쪽으로 돌아가서 방어를 하려고 해야죠. 자, 케이지 이용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스기야마 무릎 전찬미 밀어내려 합니다만. 야, 이 스기야마 붙이고 들어오네요. 그렇죠, 턱 밀어내야죠. 네, 지금 빠져나오는 장면 좋았습니다. 네, 양성훈 감독의 작전대로 지금 턱을 밀어내면서 잘 방어해냈습니다. 네. 아, 잽죠. 다시 태클 브랜.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자, 넘겨냈습니다. 그런데 야, 이 스기야마 더 상위 올라오네요. 자, 좋지 않은데요. 네, 일어나죠 전찬미. 일어났는데요 전찬미. 일단 양쪽 떡으룩 잡아냈습니다. 네. 자, 스기야마 케이지로 몰고 가겠죠. 자, 1라운드에 비해서 대응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태클 시도 버텨내는 전찬미. 자, 더블 언더옥 스기야마. 짧은 거리 벗어나는 전찬미. 40초 남아있는 2라운드. 원투 좋았습니다. 자, 양성훈 감독이 무릎을 주문했습니다. 스기야마는 계속 빠지는 움직임이고 다시 태클 시도 일단 쓰러뜨리면서 2라운드 마무리 짓는 두 선수입니다. 옆으로 빠지는 스기야마. 전찬미 슬립성이었습니다. 태클 시도 쓰러뜨립니다. 스기야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태클 그리고 혹시 이제 실패로 돌아가거나 성공을 못한 상황이면 저렇게 다리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테이크다운 시키거든요. 네. 자, 스기야마가 지금 전찬미 선수의 팔을 하나씩 압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반대 쪽에 펀치가 끊습니다. 심판 지켜보고 있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전찬미 공세는 다소 피해냈습니다만 30초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준비해왔던 것 하나 보여주고 가야죠. 전찬미 고개 숙일 때 킥 타이밍 좋았습니다. 접근하는 전찬미. 그러나 태클 시도 막아냈습니다. 스키야마 쓰러지지 않고 신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하체 쪽의 공격도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스기야마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스기야마 시즈카 선수 승리하였습니다. 네, 스기야마 시즈카 선수인데 낙하무라와 케이타로의 시그니처.